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제 정도를 말씀드리면, 네.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뭐 섭섭함, 뭐, 그 다음에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 관한 내용, 네.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대택 씨라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네, 그 장모하고, 김건희 씨 어머니, 네. 하고 굉장히 오랫동안, 18년 동안 소송을 해왔던, 그 정대택 씨와 관련된 내용.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동거를 했다. 김건희 씨는 뭐 부인했습니다. 네. 뭐 동거설이 있었던, 당신은 현직 검사였죠. 양재택 전 서울 남부지검 차장검사에 관한 내용. 그리고 뭐 저희가 인용보도도 하고 직접 네. 가서 인터뷰도 했지만 그 줄리 의혹에 관한 실명증언을 하셨던 그 안혜욱 전 회장님에 관한 예. 내용도 일부 들어있는 걸로 제가 취재를 했습니다. 김건희 씨가 한 인터넷 매체 측과 7시간 넘게 통화한 녹음 파일이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예상되는 가운데 윤 후보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선대본부는 일단 김건희 씨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 사이 한 유튜브 채널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 씨와 10여 차례에 걸쳐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. 다만 해당 전화 통화는 인터뷰가 아닌 사적 통화라고 주장하며 몰래 녹음한 내용이 방송되면 법적 조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.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김 씨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인터넷 매체 관계자부터 공직선거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. 그러니까 예. 잠시만요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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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